2025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시행 계획이 나왔는데 예, 인하대 우리 이번 케이스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각 과목별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각 영역별로 이제 우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클래스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단기로 어쨌든 우리 그 100점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문과는 국어영어, 이과는 수학영어, 이렇게 이제 우리 클래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각 클래스가 이제 뭐 주중반 몰입, 주중 몰입반, 주말 몰입반, 토요일반, 1호반 이렇게 해서 1호반 이렇게 해서 각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클래스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클래스를 선택하셔서 수강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게 클래스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어떤 클래스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 결국에는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인하대학교를 중심으로 좀 이번 시간 살펴볼 텐데, 자 인하대학교는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성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합반, 그리고 문법, 빈칸, 논리구조, 특화된 반이 개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특화된 반이 개설되고 종합반이 개설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각 클래스별로, 여기는 주말반 써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중반,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 타임별로, 그 다음에 테마별로 클래스가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호반, 토일반, 뭐 이런 식으로 개설이 될 예정이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굉장히 좀 이렇게 특수한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우리 학원에서 나름의 어떤 좋은 성과를 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최종적인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5학년도 여기 그 재외국민 특별전형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어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각 학과별로 인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의예과, 간호학과까지 포함해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서 접수는 이제 7월 8일에서 7월 12일 중 3일 이상 이제 배정을 해서 이제 진행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시험이 이제 7월 8월 중에 시행이 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발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여기 5배수를 1단계에서 뽑아요. 그런데 이제 필기고사로 100%를 뽑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5배수로 뽑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2단계는 서류 심사밖에 없어요. 패스페일밖에 없어요. 근데 뭐 서류를 미비해서, 서류가 미비해서 떨어진 학생들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많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이 1단계의 석차 그대로 2단계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단계를 통과를 하실 때 실제 뽑는 인원 내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예외적으로 진짜 뭐 1배수가 넘어가더라도 패스 페일, 여기서 이제 페일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학생들이 몇 명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1배수가 넘어가더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상 여러분들 처음에 1단계에서 합격 인원 내에 들어가야지 그대로 이제 합격선으로 간다. 합격 인원대로 들어간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특이한 측면이죠. 2단계가 지금 서류 심사 패스페일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좀 특수한 경우라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필기고사 잘 봐야겠죠, 당연히. 이거를 잘 봐야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10배수로 필기고사를 통과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필기고사 더하기 이제 면접고사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필기고사를 잘 봐야지 최종적으로, 1배수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면접고사는 어차피 학원에서 따로 이제 준비하는 클래스를 개설할 겁니다. 그래서, 면접은 또 그렇게 여러분들 진행을 하시면 되고, 학원에서 이제 같이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류심사 패스벨.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에는 1단계에서 여러분들 합격 인원대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의예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면접을 잘 봐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감안을 해야겠지만은, 여기 60%가 또 필기고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필기고사를 잘 봐야 됩니다. 아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배수 내에 들어가는 성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뭐 면접을 보든, 패스페일, 요 서류심사를 뭐 기대를 하든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필기고사를 못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필기고사 반영 방법.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영어, 국어 각 50%씩. 그 다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영어, 수학 각 50%씩.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1교시를 영어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인문계열은 국어를 보고 자연계열은 수학을 보고 이렇게 50분씩 이렇게 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의학과 면접고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내용. 예. 뭐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면접은 따로 우리 학원에서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클래스 오셔가지고 또 심층적인 내용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서류 평가는 뭐 이런 내용들, 예, 기본적인 내용들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자, 동점자 처리 기준. 여러분들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뭐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잘 본 학생이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공통 과목 영어 필기고사를 잘 봐야 돼요. 결국에는. 요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는 거.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합격을 하시려면 영어 필기고사 잘 봐야 되고 동점으로 붙더라도 얘네들을 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고배점 문항 다 득점자. 그러니까 어쨌든 영어 시험을 잘 봐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갑니다.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영어 필기고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특례 영어 우리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클래스를 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성적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살펴볼 텐데 사실은 이제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외국민 특별정의라는 거를 좀 감안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느냐 그리고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생각하시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문제 유형을 대표 문항으로 선별을 해서 아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좀 실감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대표 문항을 좀 선별을 했고 일단은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 3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다 보면은 자. 쭉 내려오시다가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Here's an expert approved guide. 자, 전문가가 이제 승인한 어떤 가이드가 있다는 거죠. To getting rid of bad habits that I followed. 자, 그래서 내가 따랐던 어떤 나쁜 습관을 이제 그 없애기 위한 어떤 가이드가 여기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get rid of라는 수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Get rid of 요 수거. 그렇죠? 요 수거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는 기계적으로 얘를 보게 되면 remove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예, remove. 그래서 이렇게 제거하다 이런 의미로 암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first가 나왔고요. 예. You have to identify the habit and pinpoint what's prompting it. 아, 그래서 이런 표현이 하나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지금 습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판별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pinpoint what's prompting it. 자, 그래서 그것을 또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뭔지 딱 집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냥 쭉 가시다 보면은 you can also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first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된 거고, 첫 번째 여기가 여기가 이제 첫 번째가 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 그 빈칸이 여기에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You can also create a little friction between the trigger and habit because habitual behaviors are automatic reactions.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잘 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trigger와 habit 사이에 friction을 이제 약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friction. 여러분들 friction은 뭐예요? 이게? 한국어로 이제 마찰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프릭션이라는 거는 마찰이라는 말보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프릭션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게 의미가 와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add a barrier between the trigger and the habit. 자, 트리거와 habit 사이에 barrier를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틱톡이 나왔어요.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를 보는 순간 얘는 고유명사죠.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인데 고유명사 나오면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예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이런 걸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너무 기울어져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자, 틱톡, 이 예를 보는 순간, 당연히 얘는 예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시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그 예시랑 구현은 여러분들 독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거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얘네들은 핵심이 될 수가 없어요. 예시랑 구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구현이란 말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잘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뭔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설명을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메인은 아닌 거죠. 서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서버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얘네 두 개가 같은 애들이에요. 예시는 example를 드는 거고요. 구현은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애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틱톡이라는 애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가 예시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for example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시를 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시게 되면서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면서 메인 내용이 나오고 두 가지로 나눠서 가이드를 설명하러 줬죠. 이 구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빈칸이 들어있어요. 그럼 얘는 이 두 번째 가이드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also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 안에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를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보고 바로 역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풀다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뒷부분만 보면 되고 여기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그 뒤에서 틱톡이라는 예시를 통해서 바로 얘가 example의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for example의 답이 된다.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입체적으로 좀 보이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한국의 어떤 그 영어 독해 문제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론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So connecting the current offline population will be a difficult undertaking. Many of the remaining unserved areas are geographically challenging to reach due to rough terrain and remote location, thus raising provider costs and pushing broadband service further out of reach of low-income households. 자, 여기서 일단 문장이 되게 긴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 더스에다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Raising Providers Cost를 올린대. 지금 Providers Cost를 올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Pushing Broadband Service Further Out of Reach. 더 넓은, 그러니까 더 멀리 보내버린대요, 지금. 그러니까 Out of Reach라는 건 닿을 수 없는 이런 얘기죠. 닿을 수 없는 이런 의미. 더 멀리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밀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브로드밴 서비스를. 그리고 공급자의 가격은 올리고, 비용은 올리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둘 다 마이너스의 요소예요, 지금. 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도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아, 이게 지금 뭔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인데,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More affordable and accessible internet is becoming a reality in parts of the world. 자, 여기는 뭐예요? 플러스의 요소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지금 서로 상반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쌤이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여기서 뭔가 문제점이 있고 마이너스의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서는 지금 플러스의 얘기를 하고 있다. 요게 여러분들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것까지는 쉽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안에 A에 들어갈 말이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요? 내용을 역접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연결어지만은 역접을 시켜주는, 내용을 전환해주는 그런 연결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1번, 2번, 5번은 다 여기서 날아갑니다. However, in contrast 두 개가 나와요. 남아요. 근데 in contrast는 사실은 정반대 얘기를 어떤 대등한 입장에서 할 때 하는 얘기고, 얘를 얘기하고 나서 또 다른 얘기를 할 때는 however라든가 but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nevertheless를 쓸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대등한 입장에서 두 개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하지만 어떤 결과가, 어떤 상황이 그 이후에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펼쳐지는데, 그 이후에 스토리로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in contrast보다 however가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자, 그것만 여러분들이 캐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in contrast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3번과 4번이 다 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 되게 쉬워져요, 그 다음에 문제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문제가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 여기서? 아메리칸. 아, 고유명사 나오는 상황 자체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자, 보는 순간, 얘는 예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시가 펼쳐지는 거냐. 여러분들 되게 지금, 와,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푸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국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논리예요. 한국 시험의 논리는 이게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이렇게 나오면, 고유명사 나오면, 아, 예시가 나오는구나.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답이 이미 나왔죠? 예. 이게 여러분들 좀 쉽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국식 시험의 논리인데, 글쎄요,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그 지금 외국에 계실 때 시험을 보고 입국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의 시험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논리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려고 지금 이 강의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잘하는 학생들 물론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한국 시험의 논리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렇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굉장히 허무하게 끝나죠, 문제가? 네. 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자, 중간에 보시다 보면은 even though,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even though.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여기서부터? Yeah. 자, even though some attempts were made to reform agriculture production. 자, 몇 가지 시도들이 만들어졌대요. To reform. 그 개혁하기 위해서, 어떤 농업 생산을 개혁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시도들이 만들어졌다. Even though. 그러면 여러분들, even though A, B. A 하지만은 B 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A 하지만은 B 하다 그러면은 A가 중요할까요? B가 중요할까요? A가 중요해요? B가 중요해요? B가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안 중요하고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제 바뀌는 거죠. 자, the low level of technologies available could not capitalize on the effect of those attempts.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어떤 그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의 낮은 수준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삼을 수 없을 거래요. 그렇죠? 예, on the effect of those attempts.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 어떤 그런 시도의 어떤 효과를 기회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한번 볼게요. A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자, inelasticity in demand, instability in supply. 자, 수요의 어떤 그 비탄력성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공급에 있어서 불안정성. 그리고 가격의 어떤 diverse, 다양성이죠. 그것이 prevented the capital accumulation needed for reinvestment in agriculture technologies. 자, 어떤 그 농업의 어떤 기술
농업 기술에 어떤 재투자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자본의 축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계속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나요? 자, 여기서 일단은 쿠드 나시니까 자, 잘 봐요. 다시 한번 깔끔하게 볼게요. 쿠드 나시니까 여기 마이너스의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비탄력성과 불안정성 얘네들이 프리벤티드니까 여기 또 마이너스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봐요. 자, 뭐 캐피탈라이즈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뭔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도우스 어텀스의 이펙트를 캐피탈라이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야 비탄력성과 불안정성 그리고 다양성 가격의 어떤 그 다이버전스가 막았다는 거죠. 예. 그럼 여기 논리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얘가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 잘 봐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이건 말이 안 되죠. As a rule,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지금 말이 다 안 돼요. 지금 nonetheless. 똑같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다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therefore가 되려면 앞에서 뒤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논리적으로 여기 지금 마이너스 상황과 그 다음에 나오는 마이너스 상황은 별개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뭐로 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1번, 2번, 5번은 절대 고르면 안 되는 보기인 거예요. 보기이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골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B를 또 추가적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살펴보면은,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실게요. 자, B가 나오고 나서, A network of orbital satellites operated by an American, 자, 잠깐만요. 이게 문제가. 자, B를 보시게 되면은, 자, The Agriculture Society showed a long-term decelerating growth pattern in history.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실게요. 자, All of these factors created a vicious circle such that agriculture production could not boom.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요인들이, 자, 어떠한 그 악의적인 어떤 서클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agricultural production이 붐을 일으킬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B 다음에 나온 내용을 한번 볼게요. 농업 사회가 긴 시간에 decelerating growth를 보였어요. decelerating growth 패턴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둔화하는 어떤 성장 패턴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지금 B에 들어갈 말은 이 그다음에 논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가 답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되는 거죠, 이게. 결과 내지는 뭐 결론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as a result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농업사회는 이러한 어떤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명확해지는 거죠. 답이 more of와 as a result가 된 거예요. 예. 지금 잠깐 이제 텍스트가 섞였는데, 예, 그거는 예, 약간 섞여서 지금 그렇게 된 건데, 그 단순 사고고요. 예, 단순 실수였고,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단 B 다음에 나올 말이 얘들이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그래서 자, B 다음에 어떤 말이 이제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as a result가 들어간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한국 시험의 논리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가져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또 보시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예. Which is not appropriate in the flow of the passage. 자, 이거는 너무 쉬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 그러니까 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글을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독해하듯이 쭉 읽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보시면서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이제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 cannot be seen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어. This is because one makes up almost all of the universe. 자, 그래서 make up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 말을 보는 순간 한국어로 떠올리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만들어내다, 구성하다 이런 건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뭔가 이렇게 큰 단위를 만들어내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성하는, 자, 우리 우주의 거의 모든 것들을 구성하는 그런 것이 cannot be seen, 보여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detected 될 수 없다, 감지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벌써 여기가 안 맞잖아요. 지금 cannot이고 지금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한쪽에선 보여질 수 없는데 확실하게 감지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보더라도 답이 여기에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문을 물론 자연스럽게 읽으면은 해석은 되고 문제도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독해 능력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얍삽하게 딱 보고 안 맞네 이러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은 한국 시험에서.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내 어떤 통념을 깰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입시에서는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통념과는 다르게 이거 너무 얍삽하게 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풀어야 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예. 또 한번 보실게요. 이게 재밌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풀까? 약간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굉장히 상식 밖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이게 한국 시험의 논리인데 이런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15, 16번 베스트 타이러를 고르는 그런 문제인데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은 자 이런 거 나오면은 그래도 한 번은 보고 가세요. 인디드가 나오면 정말로 이런 얘기잖아요. 한 번은 보고 가시고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시다가 this is in some 요약하자면은 the argument of many historians of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얘들 고유명사잖아. 안 중요해. 예시 부연이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쭉 가다가 weather 이런 표현을 보면은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보다는 이런 얘기다. 그보다는 자, 그러면은 어떤 A가 나오고 B가 나오면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어디가 중요할까요? A가 중요해요? B가 중요해요? 당연히 B가 중요해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It was driven in no small part by a search for luxury goods. 자, 그보다는 적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서치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가 되었다. 근데 뭐 어떤 서치예요, 지금? 럭셔리 구즈에 대한 서치예요. 그래서 뭐 스파이시스, 실크, 커피, 토바코, 슈거 and many other commodities. 원자재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자연스럽게 몰랐어요, 지금. 보실까요? 자. 유럽인들이 몰랐던. 그들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어요. 언제까지? 그들이 그걸 알게 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될 때까지 몰랐던 거를 이제 찾으려는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그런 것을 찾게 되면서 이제 적지 않은 부분에서 이제 동기가 부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유럽인들이 왜 지금 뻗어 나가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 유럽인들이 throughout the world. 얘네 수식해주는 얘기니까 부사구니까 때. 유럽인들의 익스펜스. 아, 얘가 키워드구나. 요것만 체크하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이걸 얘기한다는 것만 캐치하면 되고 쭉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스토리가? 그
그보다는 이런 거 럭셔리 구즈의 럭셔리 구즈를 찾으려는 그런 원인에 의해서 그런 요인에 의해서 얘네들이 드라이브가 주어졌다, 동기가 부여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한번 보실게요. 럭셔리를 찾아서 럭셔리의 상품들을 찾아서 얘네들이 확장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주 가장 단순하게 보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거예요? 예. 로컬 마켓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고 이거 뭐 아예 이런 말 등장하지도 않아요. 예. Feed everyone, everyone 아니죠? 지네들 먹고 살려고 한 건데 지네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글로벌리제이션, 외셔널리즘. 아, 뭐 이런 건 절대 고르면 안 되는. 예, 안 돼요. 지금 뭐 다 굉장히 익스트림 센텐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력적인 오답이 없는 거죠. 예? 이그작틱 보즈를 찾으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유러피언들의 익스펜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쌤이 한 1분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럭셔리라고 얘기했어요. 아, 럭셔리랑 이그작틱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 터베커, 슈가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얘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럭셔리이면서도 이그작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어는 원래 의미가 다른 단어들이지만은 최소한 이 지문에서는 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른 단어를 왜 같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지금 이게 너무 당연하게 같은 단어, 같은 의미를 가진 걸로 여기서 이제 지문에서 쓰이고 있는데 왜 내가 이게 같은 의미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상당히 자연계열로 간 게 나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그적틱도 되고 럭셔리도 되는 거예요, 이 단어들이.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럭셔리한 것도 찾기 위해서, 리그적틱한 것을 찾기 위해서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답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5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국 시험의 논리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날카롭게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거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력적인 오답이 없잖아요, 이 문제.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늘 한국 시험의 특징,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정답이 있으면은 매력적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익스트림 센텐스는 한두 개 정도를 쥐어주고 그래서 걔네들은 절대 선택하면 안 되는 보기들이고 진짜 여러분들이 한 두 개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 이렇게 답을 고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정답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거,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선을 넘어가면은 비약적인 보기가 되는 거고 비약에 해당하는 보기가 되는 거고 어디까지가 딱 적정한 보기가 되는지 여러분들 이거를 판별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실 일이에요. 연습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인 오답이 없잖아요. Attractive sentence가 없어요, 지금.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문제로 분류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실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예. 15번까지 해가지고, 예.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봤는데, 예. 지금 보시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쌤이 얍삽하게 푸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한국식 시험의 논리에 맞게 푼 거예요. 이 논리대로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야지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고득점해야 되고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시험에서 항상 정확성과 시간을 고려해야 되는데 두 개가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류에 빠지는 경우 어떤 경우가 오류에 빠지냐면은 정확하게 푸는 것만 생각을 해요. 특히 여러분들 요거는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중에 이제 어떤 강의를 하시거나 뭐 이런 뭐 비슷한 유형의 시험을 대비하는 어떤 그런 강의를 하실 때 본인이 경험이 없으면은 이 시간이라는 요소를 실감을 잘 못합니다.
여기에만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전제 하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정확도는 약간 올라갈지 몰라요. 약간 올라갈지 모르는데 결국에는 시간의 제약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득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고득점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요소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 쌤이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외국에서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한국 시험이 얼마나 타임 어택이 심한지, 우리 한국에서는 타임 어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그 용어가 얼마나 좀 본인한테 와 닿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한국 시험에서는 타임 어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권 국가에서 살고 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어를 쓰는 어떤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어떤 식으로든 외국인 커뮤니티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영어는 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쌤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영어를 잘하는 것과 지금 우리 그 편입 그러니까 우리 특례 영어를 시험을 잘 보는 거 이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특례 영어 잘 보는 거는 영어 잘하는 거랑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험 여러분들 굉장히 출제위원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영어 잘하는 거 감안하고 문제를 내거든요.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 유형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생명과학 과목 시험이 수능에서 생명과학 시험을 볼 때 그거를 의사들한테 풀라고 시키면 의사들이 그 문제를 못 맞춥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제 유형이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지식, 의학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퍼즐형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문제를 못 풀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영어 시험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 유형에 맞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퍼즐을 풀어내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거랑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를 잘해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다 못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문제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그 영어 독해 논리와 다르고요. 조금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요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거를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논리를 빠르게 습득하시고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입시를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간이란 요소, 그 다음에 이 논리의 요소가 약간 여러분들이 접해왔던 영어 독해 논리의 요소랑 다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접해왔던 독해 방식으로 푸는 거랑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영어 잘하는 거 상관없이 이 시험에 맞게 맞추어서 우리가 논리를 익히고 그 다음에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면서 이렇게 인하대 중심으로 살펴본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